진정한 친구의 아름다움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와 사망이 오직 한 걸음 차이로 느낄 때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줄 아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사망이 오직 한 걸음 차이로 느껴질 때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도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아름답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정직하고 거룩한 순간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이 도시를 위해 슬퍼함으로 금하고 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들킨 바 되고 주께서 그 아픔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려면, 참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누린다. 근데 누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온전히 인지하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을 다하여 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올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반응.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때 하나님의 제시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방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각자 하나님께서 인지케 하시는 건 다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개개인의 비밀이자 또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정직함과 겸손함을 하나님께 드러내신다면, 들키신다면, 벌써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위대한 다이내믹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보다도 하나님에게 포커스하시고, 예, 이 단어와 단어 사이, 그리고 줄과 줄 사이에 등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를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초반부터 굉장히 시리어스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정식 만남 중에서 마지막 만남 같은, 어떤 그들 가운데 진정한 우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기보다 다윗이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 중간에 서서 다윗과 요나단을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계속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이야기를 할 때 나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항상 정직한 표현을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누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다윗의 관점을 보세요. 첫째,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둘째, 내 죄악이 무엇이냐. 이 죄악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보기에 무엇이 죄다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 보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 졌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볼 때 나는 뭐 죄가 있다 없다, 나는 꽤 괜찮아,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보는 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 그릇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잠깐 이 마음을 좀 더 같이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마음이 동의가 될 때 더 온전한 이해가 있을 거라 봅니다. 시편 51편 자 1절부터 우선 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7절 가실까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스스로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고로 나도 의인이 아니다. 고로 나도 의인이 아니다. 맞습니까?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되는데요? 은혜로 돌아온 탕자, 그렇죠? 돌아온 탕자로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끼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시 생각한 상태로 다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지? 근데 자기는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도 항상 죄인이나 사울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죄를 진 것이 없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죄인인데 스스로 자원하여 죄를 진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범죄, 고범죄라는 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요. 알고 지은 죄도 있죠. 그러나 죄성으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퍼즐이 나랑 딱 맞춰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거룩할 수 없다, 온전할 수 없다, 의로울 수 없다를 아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기본이자 근본이라고 성판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은 나는 왜 괜찮은데? 나는 착한데?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자,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지 아니하시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는 자라면은요, 즉 뭐냐, 회개해보지 못한 자라면, 회개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나의 죄를 도말키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완전한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의 가장 시작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복음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데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의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회개를 해도 후회를 하면서 회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 마음의 중심을 없지는 못할 겁니다. 항상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뭔가 의로움과 뭔가 부족함을 찾으려고 하나 그 깊숙이 중심 바닥서부터 전 인생을 다 뒤집어 엎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으며 될 수조차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만 온전케 되는, 하나님만이 당신을 온전케 하시는, 온전한 의로움이 되게 하시는 완성자 하시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Yes, God completes you.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악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오랫동안 악의 개념이 온전하지 않아 내가 악한데도 선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혹시 악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생각만으로도 악한 뜻을 품은 그것만으로도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겸손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아름다움은 그거였습니다. 그 정직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흐르는 생각과 자기 안에 느낌으로 밀려오는 많은 파도 가운데 악 중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라고 분별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내 죄악,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 무엇이며 또 뭐라 그러세요? 내 부친 앞에서, 즉 사울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우리 항상 다윗의 그 고백처럼 스스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서서 이제는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릇된 것인가 점검할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자, 오늘 우리를 정죄하려는 오늘 사울들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단 같은 형제를 허락을 하십니다. 어떤 형제요? 생명을 걸고 우정을 지킬 줄 아는 친구를 허락을 하시고요. 여러분, 친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이 진정한 친구, 하늘이 내려주신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참 좋으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서로 예배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복된 날이 여러분에게 자주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내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라 내 부친이 대사를 내게 알게 하사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 이를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그러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의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네가 슬퍼할까 두려운 중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너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이 죽겠는 거예요. 나 지금 사망과 내가 딱 한 걸음이래요. 지금 사망의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직하게 나누는 이 친구의 표현이 이 다윗의 안타까움보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요나단이 더 지금 똥꼬치 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는요,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친구는요, 책임을 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책임지죠? 책임지자. 책임지지 않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셨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책임지.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 내 부친이 나에게 우리 아빠가 말이야 그래 알아 아는 거죠. 모자란 거 알아요. 못난 거 알아요. 그릇된 거 알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임하려 할 때 요나단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여 뛰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빠인 사울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전쟁에 임팩트가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울이 자기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질투했어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그냥 전혀 아픔 없이 받아들이려 하잖아.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괜찮은 친구죠. 근데 요번에는 그 친구가 지난 장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자기보다 사랑하더라 라는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해요? 더 책임지려는 거예요. 자, 절대로 내가 모르고 쓴 일이 아닐 테니까 결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를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네가 죽느니 내가 죽기 전에는 네가 안 죽으리라는 거예요. 왜? 하고 그런 표현이 있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뭐 그런 일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지려는 실제적인 근데 이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다윗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랬는데 자 그럴 수 있어요. 사망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문제가 커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가까우면 문제만 보일 수 있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문제보다 더 가까운 분이 되시려고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 달달 볶겠죠. 스스로 볶이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 가까움이 있는 자,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자, 즉 하나님과 하나님 아시죠?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벌써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비밀이 있는 자들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가까워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성령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밑에 두셨으나 여러분이 오늘날 다윗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날 다윗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자, 그것도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고백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느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더 크시고 또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자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축복도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다윗이 굉장히 속상한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표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허락을 하시는 거죠.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걱정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너의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면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너의 종이 평안하려니와.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너의 종이라 하래요. 너의 종. 이게 뭐냐면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갈 수,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려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을 내가 너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종.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 너라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친구야, 너라면 네가 죽으라면 나 죽을게. 왜?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 내가 이제 월삭이라는 절기에 월삭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부정하다 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절기. 그래서 자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거짓이냐? 사실 거짓말은 아닌 게 이 거기에서 거기 가려면은 월삭에 가면 펠로십을 해야 돼요. 떡을 나누고요.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는 것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런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 간다는 자체가 사실 부정함이 될 수가 있죠. 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인데 표현이 이렇게 된 것이다. 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 못 간다고. 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월삭이라는 것 자체를 그 예를 진행되는 것 자체가 거짓이죠.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짓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진리 안에서 그 사실 안에서 이제 그러면 확인해달라. 네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네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정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가서 확인해달라. 내가 참여 못한다 그러고 다른 데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라고 서제스를 하는 거예요.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느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화를 내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우리 8절 같이 읽까요?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너의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될 거라면 네가 네 아빠한테 가서 죽을 필요 있어? 네가 그냥 날 죽여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 말 정도만큼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막 죄 졌고 뻔한 죄 졌는데 끝까지 안 졌다고 막 이런 사람 말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후회 말겠죠? 만약에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를 좀 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 내가 혹시 못 깨닫는 게 있으면 좀 저를 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의롭고자 하는 열심들이 있으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뻔히 죄짓고 파렴치게 그런 말 하는 거 말고, 그렇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 안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주 안에서의 교제. 진정한 교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시길, 서로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를 결심할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이 참 이게요. 이 참 나중까지 알아도 요나단은요. 딜레마예요. 아빠를 되게 사랑해요. 참 괜찮은 아들이야. 사랑하니까 계속 안 그럴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참 사랑하면 참 좋게 보고 싶죠?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한때는 하나 그런 자였거든요. 이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 사울이요. 그죠? 이 그냥 젤러시 때문에 말이에요. 그 젤러시 때문에. 그 투기의 영 때문에 말이죠. 무서운 자가 됐죠. 이 참 질투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 영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요나단은 왜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니까? 근데 요나단은 창 끝이 아직 안 찔려봤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은 창을 벌써 몇 번 패야 본 상태고,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그것이 정말 그럴 리가, 정말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나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구하겠느냐. 자, 너 아버지한테 갔는데 너무 엄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꿈틀에서 싹 가면은 난 여기 스톡되잖아. 난 여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냐. 자, 답답해하니까 야 얘기하자 그러면서 사실 들로 간 거예요. 자,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아, 내 말 좀 들어가 아니라 그래 들로 가자 들로 간 거예요. 들로 가서 요나단이 가세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브레인스톰을 주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겠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증거하시거니와. 이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 진정한 친구의 아름다움은요 본인들보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쓰는 게 친구예요. 아멘. 친구가 친구를 보고 내가 너를 보기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자. 아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건 선교사건 뭐 장로님 이시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쓰는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제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연륜이 꽉 쌓인다 할지라도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는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것이 옳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움은 둘 다 그것이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쫙 맞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너에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를 너에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 이게 굉장히 무게가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모르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또 맨날 그냥 뻥이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껐적하면 뭐 맹세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껐적하면 그냥 내가 뭐 퇴퇴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걸 수 있는 자기의 삶에 네가 죽느니 내가 죽을게 그러면서 너의 안전을 해야거든 내가 죽기를 내가 도리어 해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실 나중에 이 고백과 이것으로 나중에 딜레마가 생기죠.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은요 참 아빠를 끝까지 사랑함을 지키게 하셨고요 죽음마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키게 하셨고요 다윗과의 사랑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요나단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온전한 죽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어요. 요나단의 팬들은 또 안타깝잖아요. 요나단 괜히 죽었어. 너무 아까워. 잘생겼어. 앞으로 창창해 죽었어. 근데 요나단이 요나단을 보기엔 그때가 딱 옳은 죽음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볼 때가 기회가 이제 얼마 있으면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품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온전히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참 귀하다.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왜? 죽음이 죽음이 아니게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 근데 이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나 요나단에게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시고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내 부친과 함께 한다는 건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나단은요 어렴풋이 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지는 별, 너는 뜨는 별이라는 게 감지. 이 하나님께 예민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카그니션이라고 하죠. 인지함. 하나님을 인지케 되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항상 일어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 수밖에 없는 정직한 상태.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이 단어가 확 단어가 바뀌어요. 이제 왕으로 인정하는 단어더라. 벌써 왕의 주권이 있는 자처럼 벌써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뢰하고 감지하기 시작해서 딱 믿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자, 그러니까 너 왕이니까 너 사는 날 동안에 나한테 잘해줘. 근데 그것도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오직 둘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또 뭐예요? 아빠인 사울이 그것이 아니야를 간절히 말하는 자식의 좋은 마음은 있어. 근데 또 분별력이 있어요.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이 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이 그 두 마음이 다 있는 게 예쁘신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 이인이래서 아빠를 당신 그럴 수 있어! 여친 것만이 아니라 그것까지 안타까워 하면서 같이 품으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같이 책임지려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아주 짧은 삶을 살지만 어쩌면 천상에서는 다윗보다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더 귀볼 수 있다는 생각도 가끔 저는 들어요. 뭐 하나님 마음대로시죠. 꼭 오래 살고 전적이 흉흉하고 훈장이 많았다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컴팩 때도 퀄리티 라이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굳고 뭐 짧게 살잖아. 감기 고생 뭐 이런 거.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다이내믹이 있는 요나단의 이 마음은 정말 우리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아 마음에 사무치게 받아들여야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오, 이거 굉장한 이게 선제적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여호와는 다윗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 아멘. 이제 뭐냐면 너는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확실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될 진심은 자 너는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하자. 그래서 여호와는 너의 대적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아닙니다. 자 정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두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데 둘 다 하나님을 진정 신실히 믿는데 막 싸워요. 그럼 상대방이 주로 마귀겠죠? 둘 다 신실하다고 믿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보시기에 그 흐름을 갖고 하나님만 모르시다 하면 그것이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난 네 마음이 너무 좋다 네 마음이 나랑 합했다 라고 하신 이유가 그건 거예요. 정직.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나의 하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세 번을 불러도 하나님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 나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과 요나단의 마음이 딱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에서 선지자적 선포가 선지자적 선포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대생을 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17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아 이게 제일 맛깔나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표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표된 것이긴 해요. 왜? 계속 앞으로 말씀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이게 살짝 비춰서 그러나 다윗은 예수를 주라 했죠. 앞으로 오실 예수시잖아요. 지금 뭐예요? 다윗보다도 더 온전하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한 그 사랑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신 귀 보신 거예요. 우리는 한국도 없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18절에 보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샷을 그 곁에 쏘고 참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 에셀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시작점이라는 소리. 유다는 에셀? 시작? 그러니까 이 어쩌면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야, 여태까지 우리 마음 다시 가라앉고 이제 괜찮을 거야. 왜냐면 요나단은 다윗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같이 지금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면서 전투에도 같이 참여하고 말이야. 짝꿍으로. 에? 그래서 야, 요번에 이게 요 잘 해결되면 우리 새 출발. 그래서 어쩌면 그가 그 바위 앞에서, 그렇죠? 시작 바위 앞에서 에셀 바위 곁에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음은 아직 파스티브하게 가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역을 소리함 같이 살샷을 그 곁에 쏘고. 우리 21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계세요. 시작. 내가 관역을 소리함 같이 살샷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너의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너의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너의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할 때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십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다윗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여호와인 거예요. 대화의 사건의 전체 흐름의 주인공도 여호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비결인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멘. 근데 그게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다이내믹 없이 믿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꼬딱하면 하나님 뭐라 어 주여. 저도 그런 분 알아요. 이렇게 좋으면서도 깨어나면 어 주여 이렇게 되는 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입이 그래. 뭐라고 그러면 그냥 돌다가도 저도 옛날에 그런 죄를 졌어요. 저도 때로는 별명이 뭐 아멘 할렐루야 집사였어요. 이게 툭 치면 졸다가도 성가대 있다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설교할 때 잘 자다가 그냥 네? 나중에 그냥 설교 다 끝나면 아멘 제일 크게 아멘 뭘 들었다고 아 그랬었어요. 왜? 그게 좋은 줄 알았지. 그걸 참 양심의 처녀권이 낀 것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양심이 망가진 사람처럼 사는 거죠. 민감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건 민감한 자들이거든요. 생명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중히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서로를 잘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실 대화 속에 항상 하나님이 깨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쉼없이 떨어지기 전에 그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생각의 흐름이 꺾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흐름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막 어떤 막 욕을 해주고 싶어서 누가 되게 막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침이 나와버리네. 욕 못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욕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그 바라봄 자체에 쌩뜸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기억하시는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 명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드레스 문이라. 월삭이 되며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25절입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속고 아버지는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왜 월삭은 부정하면 못 오니까. 아, 요 무슨 사고가 있었겠지. 요 얘가 안 올 리가 없어. 그죠? 근데 오면은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요거 뭐 일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에?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운데 청호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시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내려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가족을 보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프린스 아니야, 요나단이. 그렇죠? 그러니까 프린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왕권의 흐름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 얘기를 하면은 왕권은 아니지만 왕권의 흐름 안에서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는, 허락을 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고 요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날 믿잖아. 왕자잖아. 그리고 이제 전쟁에도, 그렇죠? 그래서 무기도 사울, 이스라엘의 무기가 없었을 때 딱 둘만 있었다고 그랬죠?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예요? 그게 권위거든요. 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맨날 요나단을 쥐잡듯 잡은 거죠. 나중에 계속 그런 게 나오지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냐. 아, 쌍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SOB 있죠. SOB보다 더 쌍욕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욕같지 않죠. 근데 사실 이게 구어로 보면 굉장한 욕이에요. 이게 F 욕자 막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이 자기 아내를 창기처럼 부르는 욕인 거예요. 이 창기 소생아 이런 적이거든요. 이 막 그냥 이게 참 이게 구어기 때문에 좀 다행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주 그냥 옛날 사람들 이거 보고 어이구 성경 이런 게 써있어 하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막 쌍욕을 해야 됩니다. 어이 무서운 거. 배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사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질투의 영이, 투기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거, 남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거, 남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 거, 뭐 멋있고 싶은 거, 예쁘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거 있잖아. 이거 아주 무서워. 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신 기본적 예배 삶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근데 이제 서로 모일 때도 이제 자랑하려고 모이고 이렇게. 그런 날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실 자 하나님이 주신 누리는 건 중요해요. 누리. 그런데 남을 누르면서 누리는 건 악한 거예요. 그건 눌림이죠. 눌름. 누림과 눌름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누림은요 눌름이 없어요. 아멘. 누림이 있어요. 아멘. 온전한 누림. 그것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럼 못 사는 게 잘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뮤추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평정을 누리면서 얼마나 온전히 베풀며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것이 온전한 누림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무도 누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누림이 여러분 안에 삶에 너무나 행복하게 멋있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31절에 보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우와 이제 완전히 미쳤다 드러난 이 요나단. 이걸 듣고 있는 요나단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 그렇죠? 아예 그냥 대놓고 죽여야 할 자니라. 근데 뭐라 그래요?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말은 그렇게 해서 너와 너의 나라가.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나와 나의 나라가 지금. 저도 가끔 그런 분 봐요. 이민 왜 왔냐 그러니까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왔다 그런 사람도 가끔 봐요. 근데 애를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아니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아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면 자식의 교육 모든 걸 다 희생을 한대.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그런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말은 뭐라 그래요. 부정함에 있는 거죠. 부정한 혀를 가진 자.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료한지라. 와, 이제는 아들을 죽이려고 치료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요나단도 다윗처럼 된 거예요. 창 끝 앞에 쓴 거예요. 근데 차마 요나단은 찍질 않죠. 근데 다윗은 찍었잖아. 근데 피했지. 야, 이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때 요나단이 다윗의 아픔을 아 이거였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요나단이 오 죽을 뻔해 이게 아니라 오 다윗이 이거였구나, 다윗이 이래서 마음이 아팠구나, 이래서 놀랬구나, 이래서 속상했구나, 이래서 내가 가려고 했구나.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료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절 읽을까요? 심히 노하여 식사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 너무너무 안된 거야. 다윗이 너무너무 안된 거야. 오 다윗 어떡하지? 오 다윗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 요나단은 사무엘 22장 3장은 못 읽어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우리는 그냥 어 괜찮아 왕 될 텐데 이렇게 되는데, 요나단이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라는 마음이 있는 요나단. 그러니까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요,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 배를 굶는 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구음식. 그건 올바른 금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에 진정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그렇죠? 고픈 자를 매기. 자, 진정한 금식은 내가 내 배를 채우려고 내 배를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인 자를 채워주는 게 금식이라 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 식음을 전폐한 이는 뭐예요? 정말 온 마음이 다 가니까 밥맛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죠? 진정으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앙망하여 먹는 게 중요해지지가 않고 되는 게 진정한 금식일 수 있어요. 그렇죠? 꼭 먹는 거랑 상관이 없이 실제 배를 금하는 것보다 마음을 금하는 게 진정한 금식이라고 선포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마음이 이러다 보니까 식음이 전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참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네. 이거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넌 정말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는구나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다가 아 네가 진정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슬퍼하는구나, 정말 네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사도행전 29장에 써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너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저를 위하여 오는구나, 너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오는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그들을 위하여 금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주 그냥 근데 말씀 참 재밌어요. 막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왜 그랬을까?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그냥 머리를 지나가게 해갖고 다윗한테 가서 다윗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보내는 친구의 그 깨어지는 마음이 지나치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보시고 그 아픔에 참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지나치게 쏜지라도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의 그 활을 땡기는 그 시위에 절절한 그 활시를 땡길 때 부들부들 떨리고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그 순간에 텐든의 떨림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물의 깊이와 짬을 세시는 하나님. 그 숨소리의 허덕임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놓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청의 떨림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를 못하고 하나님께 심호흡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 심호흡의 갈라짐과 깊이를 아시고 모든 것을 받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 수신여구와 미사여구와 이런 걸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단의 중심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예쁘신 거예요. 왜? 그들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쓰기를 어떤 상황이 와도 쓰기를 멈추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떤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정직함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이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한 실패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보기에 실패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온전한 간절함과 온전한 떨림과 온전한 정직함과 순수함 의로움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일의 성공을 보지 마시고 일의 승패를 보지 마시고 문제가 되겠느냐 아니냐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 성공이면 어떻고 실패면 어떻습니까? 인생 한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어야 짧아야 그 시간의 흐름의 차이가 영혼에 비해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자주 요나단의 짧은 삶도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아이가 요나단의 손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살이 너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 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근데 사실 누구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하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 하라. 그래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괴롭고 슬프지만 그를 볼 모습 용기조차도 없는 거예요. 빨리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감에 우리 41절 읽을까요?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다윗은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 줄 알았겠죠. 근데 땅에 엎드려 세 번 절을 했다고 그래요.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굉장히 이것도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에게 절한 게 아니라 친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그 마음에 친구에게 하나님의 손끝이 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셔서 붙잡아 주신 그 어느 날 이후에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서로의 확신 아래 그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서로 있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 겸손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로에게 아름답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순간을 보는 순간, 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 서로를 주 안에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순간이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서로를 책임지게 하시고 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실 때,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초래한 그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는 막막함 앞에 있는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다윗에게 저주성의 모든 것을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칼을 던졌지만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일을 그치?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서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는 것은 그 아픔보다도 더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항상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 풍파가, 이 세상에 어떤 흔들림이 요동할 때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하고서 다 노력을 하서 다 사랑의 일을 우정을 변치 않고 지킨 이후에,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신의를 지킨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채우시고 일이 앞으로 영원하리라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사실 앞으로 전쟁의 승패, 그리고 앞으로 요나단이 어느 날 죽고 또 다윗이 어떤 날 또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하는 이런 흐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맞습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 것도 아닌데 염려하라고 하신 거죠. 내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오늘을 하나님에게 올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아깝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든지 옳게, 정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천년보다도 길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돼.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천년보다 천년을 해도 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에게 그 하루에도 천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안녕과 나사함을 허락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받아본 자가 아닙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자들을 흔들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돈이 그들을 흔들겠습니까? 상황이 그들을 흔들겠습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과 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더 합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그런 자들이 되어 다윗과 요나단보다도 더 뛰어난 아름다운 우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서로에게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단의 떨림을 하나님 우리 지금 기억합니다. 온전한 사랑과 우정과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서로 대화하며 사는지 오늘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진정한 친구를 아리키신 하나님,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대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대화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이 순간순간에 사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같이 서 계셨던 하나님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로 친한 친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마음을 받아주소서.